쿠팡은 지금 손가락에 꼽히는 타격대이거든요. 네. 노바디의 이런 포지션도 진짜 노바디니까 하는 포지션입니다. 앞쪽으로 로프트하고 정길에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고요. 캉캉 벌선을 잡았습니다. 스모키 정리해주는 레스. 야, 두 팀 다 지금 날이 서 있습니다. 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라운드 다섯 명이 처음부터 모두 모여서 큐시케이 캉캉을 잡았어요. 금리네임으로. 자, 지금까지 피스톨 라운드만 봐도 레스랑 투이지 그리고 QCK의 스킬 연계들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오, QCK 벌써 둘. 자, 그래도 하완진 선수가 하우동까지 정리를 해주면서 피스톨 라운드를 어렵지 않게 가져가고 있는 라우드입니다. 네. 라우드도 똑같이 이번 아이스박스를 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저거를 지금 보시면은 잡자라는 콜이 나왔거든요. 뒤쪽을 세 명이나 땡겼다는 얘기는 네. 저기를 끊으면은 오늘 경기 내내 이런 식으로 끊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치추가 다음 라운드 다다음 라운드도 아 라우드가 보는구나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네. 게임이 청소보다 라우드가 게임 템포의 완급 조절이 더 좋습니다. 자 제로 포인트까지 날아왔습니다. 자 이거 건드려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레스 타임이나 지금 맞추는 거예요. 보시면은 동선상의 레스가 땡길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줄 겁니다. 네 화살 쓰고 들어갑니다. 자 라우드 사다 그리고 토이즈 카완진 선수까지 킬로그 만들어내면서 두 번째 라운드까지 어렵지 않게 가져갑니다. 야, 이런 템포 좋아요. 딱 재활용 라운드일 때 빠르게 튜브 운영 들어가면서 우리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래도 스모기가 멀리서 카완진 잡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직 네. 뭐 라우드가 불리하기만 하다라고 말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균열을 내기 위해서 미드앤은 알람목과 포탑들 다 제거해냈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중요할 때 지금 척후대들이 1킬씩 올려주네요. 그렇네요. 지난 시즌과 EDG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이런 거죠. 굳이 앞서도 메꿔서 싸우다가 손실 안 본다. 아 맞아요. 네, 내수고합니다 경기를. 오늘 QCK? QCK 에임이 좀 붙는데요. 많이 그러게요? 좋은데요 오늘. 네. 자 그래도 뒤쪽에 돌고 있는 치추가 있기 때문에 본대가 지금 급하게 생각 안 합니다. QCK가 캉캉을 벌써 두 번이나 잡아놨고요. 물론 첫 번째 잡을 때는 극능 에임으로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스크린룸으로 들어오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할 거 다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총 두 자로 떨어졌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레스입니다. 벤달 들고 있고요. 하우동에게 정리당하면서 상대 통 총 두 자루를 떨어뜨린 채 라운드를 내주게 되는 라운드였습니다. 근데 치추가 싸다고 보는 순간 템포가 이미 뺏겼기 때문에 자 이번에 그냥 들어가주냐 라운드가 결정해야 될 시간은 이제 네. 자 본인들의 판단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된 EDG입니다. 그리고 이제 A사이트 사이트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고요. 그래도 변수가 트레이지 선수가 심판을 만들기 위해서 공포를 먹고 왔다라는 거. 네. 설치하고 설치만 되면은 일단은 템포를 늦출 수 있거든요 공으로. 그 와중에 QCK요? 자 지금 하우동 선수 잡아내면서 일단 선수 하완진. 이러면 자, 심판. 야 5대 3에 찍히는 심판은 거의 쐐기라고 봐도 되거든요. 오지 네. 말라는 겁니다. 심판 템포도 일부러 느리게 백무빙. 최초 QCK가 트레이드를 만들어줬고요. 스모기가 QCK에 잡아줍니다. 3대 2의 구성. 스파이크는 설치 됐고 스모기 이전 2대 바로 앞에 자 사닥 노바디 트레이드 1대 트위즈 체력 33이에요 노바디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반해체 됐고요 총 들었습니다. 트위즈가 이 게임을 승리합니다. 네. 라우드가 정말 만조를 크게 긋습니다. 우리가 땅을 크게 먹어야지 라는 의도가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치킨 자 스모기가 그래도 빠르게 트레이드를 해줬어요. 매번 오프닝 킬을 너무 편하게 해주는데요. 네. 사냥꾼의 분노. 근데 이러고 이번 라운드 이르면은 EDG 손해가 큽니다. 자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일단 옐로우 해주면 좋거든요 이거. 사닥. 자 옐로우까지. 옐로우까지. 하지만 레스 카완진 노바디 홀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킬로그 레스가 만들어냅니다. 라운드 스코어 4대1입니다. 지금 미니맵에서 수비 올빼미 드론이 A에 빠졌어요. 네. 그러는 동안에 라우드는 귀신같이 그 공백의 시간을 A로 돌리는 거죠. 지금 핑 찍혀있다가 이제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라우드는 A로 다 돌렸어요. 치추가 그래도 빠르게 봐주긴 합니다. 네. 네. 저 미드에서 치추가 본 게 정말 큽니다. 노바디가 한 명을 잡겠다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반대로 놓치는 순간 리테이크 안 될 겁니다 이거. 자 공격 공세. 자 걸려도 잡는다는 마인드로 게임해야 돼요 어차피. 포탑 깨졌고요.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네. 여기서 하나! 아 그리고 하나만 잡고 트레이드. 네 노바디는 사실상 임무는 완수한 거예요. 네. 자 캉캉이 일단 QCK 잡아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4대3 에드워드 게이밍이 조금 나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스파이크는 설치가 되지 않았고 이제 통로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
자, 이거를 비로 가요. 하우동을 정리하면은 라우드가 네. 확 풀립니다. 하우동. 자, 사운드를 아, 토이즈. 자, 이러면 하우동이 부담스러운데요, 네. 게임. 네. 초조해지죠. 자, 뒤도. 뒤도. 야, 게임이 이렇게 풀려요. 3면이 라우드였습니다. 결국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 와, 칸칸까지 투이즈가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라우드는 방금 전에 하우동이나 뭐 치추 같은 인물들을 잡아주면은 풀린다는 그 전제 조건이 크게 깔려 있었고 라운드 타임은 적었는데 네. 그걸 다 해줍니다. 스모기가 한 명 잡아냈습니다만 아직 둘이나 남아 있고요. 이 한 자루라도 가져가야 될 텐데. 네. 위에 네. 있다는 거 알아요. 불안합니다. 자, 발소리 없이 이동. 오, 스모기. 1대1 하지만 스파이크의 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면은 EDG는 다음 라운드 총이 안 나와요. 딱 야, 근데 진짜 싸닥의 이 다운로드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아, 같은 상대에게 두 번은 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 그러게요. 이번에도 A쪽을 노려보고 있는 라우드입니다. 캉캉 칼폭 준비. 오히려 당했어요 캉캉. 렛세게 당합니다. 이거 캉캉이 조금 짜증 나겠는데요. 네. 아직 글쎄요. 아, 캉캉의 플레이에 저희가 샤우팅을 할 수 있는 장면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스파이크 설치 완료. 야, 오늘의 QCK는 진짜 이게 진짜 팀적으로 녹아든 타격대 느낌이거든요. 아, QCK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네. 본인의 역할은 해주고 있어요. 파운진의 킬로그. 원맨 캐리 원맨 쇼가 아니에요. 저렇게 그냥 버티기만 해도 사실 네. 이선들이 다른 조합이 아니라 하버바이퍼라서 괜찮아요. Z 한 명 가는 거는. 자, 지금 권총 들고 AR 레저로 들고 있는 라우드를 상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하죠 카완진에게. 시추가 카완진 선수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총을 잡고 해븐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 이번 라운드도 어려운 EDG입니다. 야, 오, 그래도 총 하나 더 떨어뜨리네. 토이즈가 정리하면서 결국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가는 라우드. 야. 라운드 스코어 6대1입니다 이게 캉캉의 날카로움이 오퍼레이터와 함께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사냥꾼으로 찍혀줘요. 와, 결국 잡아내네요. 이러면 급해집니다. 비에서 다 땡겨야 돼요. 급해요. 우와, 스모기. 아니, 오늘 스모기는 일단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번 라운드 버틸 수 있는 원동력 스모기가 만들어냈거든요. 봉쇄 있다. 사실 저 킬 아니었으면 심판을 아끼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 라우드인데 네. 스모기가 만든 판입니다 지금. 자, 4대4의 구성이고 레스는 뒤로 돌아요. 하지만 알람보드 있는 위치 저 포탑에 걸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도 고개가 돌아가죠. 네. 본대가 빨리 밀어야 되는데 뒤 어떡하지. 아, 여기서 레스가 하우동 상대로 승리 거뒀어요. 자, 이러면 해체 못 붙습니다. 네. 불안해요. 자, 이제 봉쇄는 끝났습니다. 지금 EDG는 앞에랑 싸우기도 모자란데 레스가 뒤에서 쪼여옵니다. 캉캉 정리했고요. 이제는 아니, 스모기 뭐예요? 스모기? 혼자 아니 거의 하는데요? 불도저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2대2.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해체는 어차피 못합니다. 네. 아, 그렇네요. 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모기 트위즈까지 잡아내고 빠집니다. 결국 이렇게 이번 라운드 종료됩니다. 이게 원래 치추가 항상 전진 나왔었는데 본인 기다리고 있는 것도 너무 많이 받고 레스가 자꾸 파니까 치추도 활동 반경이 너무 좁아졌어요 지금. 그렇네요. 자, 그러면서 옐로우스의 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직직 쳤어요. 이런 실수를 한다고요? 아, 이러면 QCK가 둘 모두를 잡아냅니다. 야, 이거는 빅사이트 비었습니다. 캉캉이 멘탈 흔들릴 수도 있는 실수입니다. 아, 지금 옐로우까지 완전히 뚫렸고요. 스파이크는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냉정하게 세자로 살리는 선택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DG. 그거가 그게 미래일 것 같은데요. 포탑이 딜을 많이 했는데요. 효자예요, 지금. 네, 네. 많이 아파요. 야, 그래도 카완진 스모기 정리. 화살 쐈고요. 머리샷. 노바디가 카완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도 가져가기 직전의 라운드. 공격에서만 벌써 8번째 라운드 승리를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라운드가 8대1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근데 이런 액션들 때문에 사실 치추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경기가. 네. 오, 뒤를 잡았어요. 치추 그래도 QCK 정리. 와, 근데 이게 또 이걸 열어줘. 이게 상쇄되는 싸다. 킬들이 자꾸 중요한 영역에서 나와요. 자, 믿을 거는 역시 치추인가요? 트레이드가 됐고요. 이거 네. 봐요. 요대로 쫓아가면. 자, 그런데 지금 레스가 계속 뒤쪽 보면서 가다가 이제는 고개를 앞쪽으로 돌렸습니다. 독사의 구덩이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본대랑 또 합이 안 맞아요. 지금 치추의 액션들이. 카완진 치추 봤어요. 잡아냅니다. 카완진. 지금 왼손 무빙으로 카완진이 킬로그 만들어냈고요.
자 3대2의 구성. 안쪽 들어갑니다. 노바디 하나. 이제는 2대2. 결국에는 바이퍼를 붙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와 뒷걸음질 치면서 안 싸워줘요. 오! 카완진 반응 속도 보세요. 아니 이거 카완진이 불리한 구도였는데? 결국 레스가 캉캉까지 정리합니다. 와 9대1 처음 보는 스탯입니다. 캉캉에겐 2킬 10패스. 예. 그래서 지금 캉캉이 막 조준선 바꾸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또 당합니다 캉캉. QCK에게 캉캉 입장에선 억까지만 QCK에게는 네. 너 오늘 안 된다. 아니 근데 지금 마드리드에서 캉캉의 그 퍼포먼스들을 놓고 봤을 때 QCK한테 저렇게 지는 게 안 그려졌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전장을 EDG가 선택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이고요. 아니 게임이 얼마나 여유로우면은 네. 사이트 안에서 스파이크 던졌다가 늦췄다가 기다려봐 궁 뽑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네. 그냥 이번 맵은 라우드가 싸다기 이겼다고 지금 단정 짓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 와중에 스모기가 아니 이것까지 줘요? 무결점! 이거 멘탈 공격이죠? 오늘 QCK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자기가 해줘야 되는 것 그리고 캉캉과의 이 결투나 이런 부분에서 비교 우위를 확실히 점하고 있어요. 네, 어쩌면 싸다기 라우드의 미래를 이렇게 그리고 싶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하우동 몰라요 이거. 근데도 쳐요. 아니 이거는 오늘 에임에서 큰 기세입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기세예요. 발로란트는 기세예요. 캉캉과의 대결 카완진이 캉캉마저 잡아냅니다.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남아있던 노바디까지 끊깁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11대1 크게 굴러갑니다. 야, 1라운드 안 따면 그냥 그대로 게임 끝이라고 봐야 그럼요, 됩니다. 그럼요. 뭐 당연히 이번 피스톨 라운드 지면은 포바 강제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포바도 사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도 스모기 아우동이 하나씩 킬로그. EDG가 이렇게 쉽게 질 팀이 아니라는 걸 라우드에게 좀 각인을 시켜놔야지 다음 맵도. 네. 그런 걸레스 오늘 캉캉이 저는 길을 펴지 못해요. 그 걱정이 하나 되는 게. 네. 그래도 치추가 레스전이고요. 네. 홀로 남아 있는 카완진. 그래도 1라운드는 가져갈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벼랑 끝에서 바툴라나는 내려와 있습니다. 한번 진다고 멘탈 흔들리고 그런 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네. 캉캉은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이거 캉캉의 문제가 아니고 게임 이겨야 됩니다. 일단 라운드부터 이겨야 돼요. 잠시만요. 자 이걸 일단은 위아래로 감싸고는 있는데 한쪽이 정리된다면 이거 모르거든요. 자 아직 불안해요. 자 그리고 저 화살은 그냥 화살. 뒤쪽에 있는 스모기를 위한 화살입니다. 네. 자 봤어요? 그래도 노바디가 카완진 정리해줍니다. 치추를 믿고 A로 돌리는 EDG고요. 네. 타이밍 자 카완진이 카완진은 사이트 안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놓쳤습니다 일단. 네. 자 카완진 노바디 정리했어요. 클래식 때 가디언이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설치자를 놓쳤다는 것만으로 다행이에요. 네. 라우드는. 그쵸. 지금 시간은... 아니 잠깐만요. 싸다기 치추 잡아요. 야 이러면은 시간 쫓기고 급합니다 게임. 자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만조가 와서 이렇게 자기들 땅을 만들고 자, 싸울 거예요. 못 빼요. 네. 싸워야 돼. 그냥 이 싸워야 됩니다. 만조의 폭포 밀어넣고 있고요. 이거 1대 다수 여러 번 만들 생각입니다. 라우드는 자 하우동 일단 카완진 정리. 그런 아직도 4시 남아 있습니다. 스모기 잡아먹기. 싸닥. 자 이미 손실이 컵니다 EDG. 네. 이길 수도 있어요 이 라우드가. 자 레스가 하우동 잡았어요. 남은 건 캉캉 하나. 설마 이거 네. 여기서 기분 3대 1의 싸움을 싸닥이 승리합니다. 스파이크 해체 완벽한 시간이 됩니다. 쐐기 탑니다 이거는. 이 용이 떠있는 아이스박스 라우드의 전장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절약왕 라우드입니다. 표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와 쇼입니다 쇼. 그래도 캉캉 2킬. 네 그래도 2킬. 3대3. 이게 마음 편하게 못 가는 게 네. 아울로우를 일단 찾긴 찾았어요 다행히도. 네. 그냥 툭 치면 가요 툭 치면. 캉캉 서로 몰라요? 뭘 봐야 치는데 캉캉 지금 지나갑니다. 잠시만요. 이게 너무 큰 뒤에 너무, 있어요. 아니, 이러면은 군대가 당하죠. 결국 QCK가 뒤를 돌았고 캉캉 잡아냅니다. 스모기인데도 트레이드. 트위즈를 못 봐서. 네. 트위즈가 상황 보면서 뒤잡으러 갈 겁니다. 네. 이거 트위즈 오는 거 이거 조스 OST 나와야 돼. 30 seconds left. 자 이제 스파이크는 설치가 됐고요. 이미 레스에게 어그로가 너무 많이 끌려가지고.
아, 자, 뒤를 돌아요. 뒤를 돌고 트위즈 있습니다. 트위즈 판입니다. 다 보이죠? 하나! 그리고 둘까지! 트위즈가 결국 2라운드를 끝냅니다. 첫 번째 맵 13대2 완벽한 라우드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기를 네. 이겨내야지만 저게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지면요 끝나요. 그냥 본대 쪽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일부러 안 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싸우는 동안 본대가 그럼 해야 되는데 아... 치추 또 두 손 놓고서는 게임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타완진까지 킬로그 뛰면서요. 아... 추치 체결. 치추 이러면은... 뒤 외로운데요. 캉캉 자. 스파이크도 떨어져 있고 외롭습니다. 결국 QCK가 마지막 킬로그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는 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피닉스가 최대한 공포를 얼마나 먹느냐. 우와! 캉캉! 자, 살아나나요, 캉캉? 돌아오나요? 자, 그래도 하우동 선수가 QCK에게 많이 긁혀있는 네. 현재 상황이고요. 서로 마주하면서 점점 뒤로 빠집니다. 시동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기름을 넣거든요. 네. 가야 됩니다, 캉캉이. 올라가야 돼요. 야, 미드 주도권 잃어서 우리 앞뒤로 쪼일 바에는 그냥 밀고 나가자. 커브볼 던져주고 싸웁니다. QCK의 승리. 어차피 우리가 총기가 앞서기 때문에 B를 설치한다면 설치는 주자가 라우드의 지금 위치고요. 네. 자, 이러면은 백업 동선을 캉캉이 어떻게 끊어보고 싶은 건데 여기서 싸움 중요한데요.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캉캉. 와, 레스도 꼼꼼하네요. 여기가 네. 지금 타이밍에 저기 안 찍을 법도 한데 드론 통해서 사이트 안쪽의 정보를 모두 파악했고요. 뱀니팔 던져줍니다. 노바디 체력 점점 줄어요. 이제 균열에 그래도 치추 노바디 치추가 이걸 잡고 아 하지만 하나 더 충격 화살 오 스모기 불안한데요? 카완진 자 이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 급해요. 안 싸워줄게요. 스파이크 빨라집니다. 하나 잡았고요. 아, 안돼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일이지. 아무래도 조합이 조합인지라 비를 많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오 캉캉 올라옵니다. 자 이제 시동 약간 건 것 같거든요. 자 스모기 카완진까지 정리해줬습니다. 물론 총기가 짧긴 합니다만 라우드 캉캉캉캉 시동 제대로 걸었어요. 킬로그 3개 다시는 이 시동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약간 무리한 모습까지도 나오지만 네. 살아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때 캉캉의 데미 장식을 활용하면서 게임해보자가 되죠. 네 지금 치추, 하우동, 노바디는 갑옷도 하나도 안 긁혔어요. 트위즈까지 캉캉이 바로 끊어냅니다. 킬로그 3개 달라진 캉캉의 두 번째 맵 선셋입니다. 네, 자, 그래서 미드 쪽에 치추가 남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치추가 남은 이유가 결국에는 B를 동선을 끊거나 A를 가더라도 뒤를 열어서 한번 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라우드가 그래도 다행히 눈치채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저 엘보가 카완 싸닥이 궁금해요. 궁금해요. 올빼미 드론도 빠진 상황이라서 자, 청소를 들었고요. 와. 싸닥 충격용 화살. 자 스킬들을 꽤 뽑았거든요. 네. 이 싸움. 퀴시케이. 치추 또 잘렸어요. 이게 정리되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상쇄하고 싶어서 EDG가. 이거 네. 못 밀면은 답이 안 보입니다. 브리치 스킬 쓰고요. 여지까지. 자 스모기 하지만 역습이었어요. 네. 카완진이 하우동 정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번에도 레스가. 와. 오 충격 화살까지. 레스가 숨통을 또 조여옵니다. 큰 네. 그림에서. 아 체력 8 스모기. 오 그래도 노바디. QCK 잡아냅니다. 레스 올 때까지는 이런 킬을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라우드는. 네. 아, 이거 모르겠는데, 레스는 아예. 와! 노바디가 레스 끌었어요! 아니, 일부러 카완진이 어그로 다 끌었는데. 자, 트위즈가 노바디 잡았고요. 하지만 트위즈 스모기까지 캉캉까지 정리하는 카완진. 결국 이번 라운드는 라우드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자, 이제 다섯 번째 라운드, 라운드 스코어 2대2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미드는 한번 보고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원래 브리치를 상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를 흔들면서 스킬들을 뽑아내는 움직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카완진이 스킬을 너무 아끼는데 그 와중에 킬까지 만들어내니까 저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자, 치추의 저 위치에서 사고 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러면 비슷한 시나리오예요. A를 가게끔 지금 라우드는 유도를 하는 거고 결국엔 남아있는 치추에게 모든 걸. 이거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 사용했던 자리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치추가 숨어있었고요. 결국 킬로그 뛰었습니다. 이제는 4대4. 치추는 본인의 존재감으로 게임을 드리블하는 거고요. 네. 사실 이렇게 사람만 있어도 본대가 게임이 편해요. 근데 그쵸?
이거는 이 위치 퀴즈킥 양이 쓸거라고 상상도 못하죠. 진짜 오늘 모든 맵에서 치추만 괴롭힙니다. 아 지긋지긋하겠는데요. 스파이크는 자, 설치가 됐습니다. 이러면 라우드는 QCK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이 3명이 특공대가 네. 해줘야 됩니다. 자 피해망상 아직 있어요. 어 피해망상 오, 잘 맞았어요. 사냥꾼의 분노. 자 스모기의 QCK 정리. 하지만 카완진이 하우덤까지 잡아냈고요. 이제는 총싸움이에요. 노바리. 아 여기서 투유즈에게 잡힙니다. 스파이크 헤트 완료됩니다. 역전 성공 라우드입니다. 아 이제는 A메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었고요. 저게 그죠? 아 남은 거 없다. 근데 만약에 이 치추 또 끊기면요. 아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돼요. 아, 사이버 감옥. 아 균열 맞았거든요. 자, 반대로 라우드는 알죠. 이거 끊으면 끝난다. 네. 뒤 없다. 끊으면 끝난다. 스파이크 선출했습니다만 카완진의 치추 정리. 아니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3라운드 연속 꼬리가 끊겨요. 그렇죠. 꼬리 없는 이디즈. 그리고 스파이크 설치 리테이크를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라우드입니다. 자 이제 뒤를 돌아서 노바디가 뒤를 공격해보고자 하는데 타이밍 중요해요. 아 하우동이 하나는 데려갔어야 되는데 칸칸! 아니 말도 안 되는 에미겠는데. 아 이제는 홀로 남아있네요. 자 노려내요 노려내요 노려내요. 노바디의 큰 그림 기다리고요. 반해챔 무조건 하겠다 싸당. 자 찍혔고요. 이 싸움 1대1입니다 1대1. 불러드리죠 불러드리죠 심리전. 노바디 대 싸당. 노바디 대 싸당. 싸당의 승리입니다. 아... 노련합니다. 아 이렇게 쉽게 메인 공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라우드가 이 양쪽 날개에 대한 주도권을 처음에 너무 편하게 가져가요. 이것 또한 피닉스의 원동력이고요. 아 카완진이 이쪽으로 온다 정보 줬어요. 자 이번에는 라운드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이디즈고요. 결합 포인트 찍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 이번 라운드 너무 좋아요. 스킬 다 묶였고. 그렇죠. 망상? 대망상. 이러면은 와이드가 안 뽑나요? 네. 자, 자 사냥꾼노. 아이 치츠 또 죽었어요? 잠깐만요 QCK.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들어가야 돼 잡으러 가야 돼. 근데 체력이 하우동 체력 40? 하우동 투이즈가 계속 무너져요. 그리고 투이즈 하우동까지 잡았어요. 오마이갓 3개 킬로까지 시간 이제 10초 아래로 떨어집니다. 스파이크까지도 떨어져 있어요. 이디지의 위기가 현실이 됩니다. 라운드 스코어 5대2. 두 분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같습니다. 아, 치추가 뒤쪽에서 변수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당하면서 상대에게 변수를 주고 있는데 와 아, 이거 어려운데요. 총기 짧은 라운드긴 합니다만 근데 이러면은 라우드가 이런 게 노련한 거예요. 싸다기 상대 총기 안 되고 너무 메인에 압도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밀자 이번에. 네. 그러면은 다음에 진검으로 바이 라운드 때 더 템포가 늦어진다. 왜냐 메인은 신경 쓴 게 아니고 미드도 나온다. 네.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심어지는 겁니다. 작전 타임이 이번에는 좀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런 치추니까 별동대로 쓰는 거긴 한데 네. 막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킬 이상은 내기 힘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조금 더 각 벌립니다. 봤어요. 노바디 착각 살아서 빠집니다. 가요. 자 균열 들어왔고요. 이제 스모기가 스파이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야 지금 치추는 캉캉이 쳤어요. 치추는 지금 혼자 섀도복싱 하느라고 너무 늦는데 본대 기다려요, 무너져요.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합니다. 또 끊기는 치추. 또 한 번 이리지 꼬리가 잘립니다. 단 한 번이 안 걸립니다. 단 한 번이 안 걸려요. 아니 오늘 와 스킬 연계 좋은데요? 빠져나오는 자리에 뜨거운 곳 하우동. 그러나 QCK가 바로 정리되면서 작전시간 이후의 라운드마저도 라우드가 따릅니다. 이게 설치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이트를 쭉 밀어야 됩니다. 그냥 사냥꾼의 분노 노바디. 아 근데 이거 뭐 어떻게든 풀어보고 싶어서 쓰는 거거든요. 네. 자 스모기 스파이크 설치. 어? 아 그런데 카완진 스모기 잡았고요. 자 그래도 이번 라운드는 치추가 아예 본대 합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봐야죠. 제가 협박합니다. 나오라고 협박해요. 협박합니다. 던지고요. 아 그런다. 캥캥 잡았습니다. 어 시간 끌려요. 시간 그리고 끝까지 지금 레스 남아있어요. 와 또 끊겼어요. 야 이게 웬일인가요. 결국 역습이었고 결국 이렇게 되면 무결점 플레이의 라우드입니다. 아니 거의 라우드가 최면 거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와. 수비 연결부에서 세게 해버리니까 치추가 밀고 나오고 거기 레스가 혼자 네. 기다리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라우드가 그냥 너네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그럴 수밖에 없을걸? 이 판을 너무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럴 거면 내가 엔트리하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그렇죠. 자 이제 캉캉이 변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캉캉히 해줘야 되는데요. 큰 그림에서 결국 똑같은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데 기다려요. 싸닥이 캉캉 정리. 거의 진짜 제가 볼 때는 싸닥이 싸닥과 레스가 EDG 머리 위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게임 그렇죠. 모든 라운드 커플 얼굴 다 멀었어요. 와! 캐시케이 트리플 킬. 또 한 번의 무결점, 또 한 번의 무결점 플레이입니다. 두덩이 올렸고요. 이렇게 되면 비메이 불어오려고? 하필 저지 들었는데 앞에서 구덩이 올려버리니까 갑자기 비 가고 싶은 입맛이 딱 그냥 끊겨버리는데요? 그러게요. 예, 뭔가 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미드 파는데 지금 그 위치에 카완진이 오퍼레이터 들고 있어요. 오퍼예요. 자, 지금 저지 대 오퍼예요. 일단 장막 올렸고요. 여기 있구나 알고 있어. 이거 지진강타 쓰고서 잡으러 갈래? 지진강타 KCK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스모기도 원해서 지금 무력한 명령을 누른 게 아니고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나 제발 한 번만 터치해줘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자, 그래도 또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어찌저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은 됐습니다. 네. 저 바이퍼 독살 구덩이 안에 레스 버려두고 싸우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B사이트 쪽으로 진입하고자 하고 있는 EDG. 와, 그 와중에 치추 또 트위즈가 오히려 더디거든요. 시간이 근데 너무 촉박해. 자, 이거 타이밍. 야, 드디어 치추가 뒤에 남아서 하나 끌어넣네요. 드디어 하나 했습니다. 네. 캉캉이 싸닥. 자, 구덩이 내려갔고 드디어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는 승리를 가져가는 EDG. 근데 라우드도 페이퍼렉스 하는 거 보니까 EDG 어차피 열고 보더라. 들이받으면은 쟤네 못 뚫 텐데. 세게 그냥 과감하게 없는 걸 아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렇죠. 설치시 난해하네요. 야, 그러니까 백사, 메인, 짧은 길, 엘보 다 나올 수 있는 설치위치. 본인들이 어디에 서 있어도 다 싸울 수 있어요. 자, 이쪽 지역 가려놓고요. 반응 진짜 빠르네요. 오늘 확인되고. 피해망상. 와, 이거 카운터 화살이며 뭐며 지금. 그래도 치쳐오던 그러나 QCK 강완진 스모기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2대2. QCK 뜨거운 남자 뜨거운 손 불던졌고요. QCK 오늘 완벽하게 뜨겁습니다. 기다리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스모기 타이밍 타이밍 스킬 쓰려다가요. 플래시 드라이브 강완진 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3명이 떨어졌고요. 강완진 홀로만 아웃이 되었습니다. 4대2의 구성. 뒤에서 백업 사선 처리 너무 좋습니다. 네. 미디에 있는 치추 또 끊기면요. 결국 끊기죠. 캉캉은 지금 혼자 바이란 거라서. 네. 결국 이렇게 캉캉마저 다운입니다. 자, 이제 11대 3에서 15번째 라운드입니다. 답답하니까 나가요. 네. 답답하니까. 나가요. 원래대로라면 약속한 플레이면 기다리는 걸 텐데 또 심해요. 또 심합니다. 자, 캉캉 그래도 QCK 잡았고요. 페인트탄. 추가 진이 먹겠군요. 가겠는데요? 예. 그래도 캉캉 스모기. 카완진 그냥 넋 놓고 갔는데요? 약간 삶의 미련이 없었어요, 이번 라운드가. 이거 사실... 잠깐만요! 이러면 할만해요, 라우드가! 이거 재활용 라운드였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완전! 썸까지 졌어요, 치추가요! 아니, 1대1에 치추가 이렇게 진다고요, 여기서? 멘탈 나갔는데요, 이거? 이거까지? 설마... 토이즈가 노버디를 잡아냅니다! 총기 구성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EDG의 이번 라운드입니다. 치추가 카메라로 봤고요.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포 먹으면은 찍어서 어쩔 건데 라는 느낌으로 가요 그냥. 예. 이러면 또 역습 눌러놓고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QCK고요. 눈 멀어서 렛츠고! 자, 이러면은 여진과 함께 뜨거운 남자! 갑니다. 역습 눌렀어요.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요. 어딨니? 난 다운돼도 된다. 어딨니? 덤벼라, 싸우자. 그리고 한 명 잡았고요. 풀까지 잡습니다. 역습으로 완벽한 성공 거둡니다. 완벽한 피닉스의 역할 수행. 네. 뜨거운 남자에 의해 피해망상 드러나 이렇게 카완진.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결국 카완진이 마지막 킬로그로 이렇게 이 경기를 따내는 라우드입니다.